형. 벌써 벼를 다 뱉네. 그래요. 얼마 안 남았죠. 다들 비고. 냄새 맡아지지. 냄새 너무 좋다. 얼마 안 이제. 어. 어, 형. 저 보여? 와, 미쳤다. 가시상추인가 뭐 보리뱅인가 그거 아니야? 어, 이거 가시상추네. 오리밭에만 많은 줄 알았더니 들판에 이렇게 컸어? 세상에. 여보, 나 이거 뜯어 가야지. 아, 뜯자.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? 뜯자. 아니, 우리 오늘 운동하고 고기 먹기로 했잖아. 근데 나는 이 가시상추 생각도 못 했는데 어떻게. 야, 있다 있어. 일단은 뜯어 가야지. 이걸 그냥 갈 순 없어. 이래서 산책할 때 비닐봉지 하나씩 넣어 갖고 다녀야 돼. 다행히 이거 당신 키고리에 달려 있던 게 있어서. 예. 야, 좋다. 또 있겠지? 아, 또 있어. 요거는 좀 작다. 그래도 뜯어갈 거 이거. 아, 비닐 있었으면 좋은데. 또 있을 거야. 가다 보면 또 있기를 바라야지. 여기 큰 거 있네. 어, 있어? 야, 대박. 진짜 좋다. 형. 응. 이거 진짜 다행이다. 고마워. 응. 이거는 너무 조그매. 더 있다가 뜯어야 돼. 여기도 있다. 아니, 나는 들판에 아직 가시상추 안 나온 줄 알았어. 어, 있었구나. 여기 볕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, 여기? 아, 여기도 많은데. 여기도 있어. 여기도 있다. 풀 속에 숨었네. 또 있을까? 아이고, 아이고. 잘 안 나오네. 아이고. 와, 여기 큰 거 있어. 그러네. 야, 오늘 뜻밖의 가시상추 발견해서. 더 있으려나? 야, 이만큼 뜯었어. 이거면 우리 충분히 먹어. 응. 와, 갑시다, 그럼. 대박. 갑시다. 예. 완전 득템.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맨날 기분이 좋냐, 이런 거 발견하면. 들판에서 가시상추를 뜯긴 했는데 저희 쌈 먹을 거 좀만 더 뜯으려고요. 이거 저희 텃밭인가 아시죠? 쌈 먹기 참 적당한 좋은 크기예요. 몇 개만 뜯어야지. 자. 야, 이거 지금 요요요 어린 것들 이거 다 가시상추예요. 발화율이 별로 안 좋다 그랬더니 엄청 나오고 있네요. 진짜 시기가 문제였던 거예요. 시기가. 자, 큰 것만 골라서 뜯어 먹다 보면 또 자라거든요. 야, 세상에 하루하루가 다르게 크네요. 자, 이 정도면 충분해요. 아껴 먹어야죠. 뿌듯해. 어우, 뿌듯해. 소뚜껑으로 하려고? 그럼. 오늘 소뚜껑이야, 이거. 이거 제가 산 거예요. 옛날에 남편이 사준 게 너무 커가지고 제가 적당한 크기를 샀어요. 야. 불 좀 붙여볼까요? 네. 할 줄 알아? 그. 내가 할게, 내가. 당신이 고기를 굽고 있어. 나 가시상추를 무쳐올게. 알겠습니다. 가시상추 무침이 왔어요. 다 아시죠? 양념. 밭에 양념이 뭐 있나요? 멸치액젓이랑 그냥 발효액만 넣었어요.
자, 고기 올립니까? 빨리 올리. 내가 굽고 있으라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올렸다고? 난 다 익었을 줄 알았네. 안녕하세요. 자연이룬경입니다. 오늘 남편이랑 오래간만에 시간이 맞아서 조금 걷고 삼겹살을 먹자 했는데 걷는 와중에 갈상추가 그렇게 크게 자라있을 줄 몰랐네요. 저는 저희 밭에 있는 갈상추만 큰 줄 알고. 엄마들 얼른 나가보세요. 갈상추 벌써 손바닥만큼 컸어요. 먹자 여보, 빨리 잘라줘. 네. 여기서 이거 오늘은 고기 좀 잘 자른다? 가르쳐서? 그런 날도 있어야지. 아, 그럼 고기 잘라. 난 고기 먼저 드세요. 먹어야겠다. 드셔. 와, 이 갈상추. 이건 이렇게 손으로 먹어야 되나? 손으로 이렇게. 너무 맛있다. 장이 필요가 없어. 액젓에다 묻혀가지고 간 안 할래. 야, 아, 맛있지? 이제 먹어볼까나. 와, 소리 들린다. 갈상추는 진짜 언제 먹어도 맛있어. 갈상추 쌈이에요. 맛있어. 여기다가 또 갈상추도 이렇게 넣어야 돼. 맛있다. 진짜 맛있지? 아, 그래? 내가 여름 김장한 게 진짜 지금까지 나도 김치 역사상 이런 맛은 없었어. 그래서 김장도 요렇게 하려고. 이걸 고기랑 와, 아, 나 빨리 배추가 컸으면 좋겠어. 김장하고 싶어 죽겠다고 지금. 아, 빨리 김장하고 싶어. 진짜야, 진심. 김치가 거의 미쳤다고 봐야 되잖아, 요번 시점은. 밥이 그립다. 당신 밥 먹겠답니다. 줄 수 있어. 밥은 있어, 데우면 돼. 아,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, 근데. 야, 갈상추도 너무 맛있어요, 진짜. 연해. 너무 연해. 사실 갈상추가 봄에는 월동을 해서 나오는 갈상추들이 많거든. 그래서 떡잎이 많고 다듬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있어. 근데 가을에 나오는 거는 그 발화가 씨앗이 금방 발화가 돼서 나온 거라서 떡잎도 하나도 없고 너무 깨끗하고 가을께. 그래서 가을께 건드릴 것도 없고 가을께 어떻게 보면 연하다고 봐야지 더. 끝내줘. 아, 더워서 욕망해서 아무것도 못 했었는데 이제 즐겨야 돼, 이 날씨. 매일매일이 진짜 힐링이네요.
가지상추 한 입도 버리면 안 돼. 가지상추가 귀해졌어. 맛있어. 그럼 행복하지? 어. 뭐야? 그럼 행복이 뭐 별거야? 왜 장난 안 쳐? 왜? 왜 장난 안 쳐 이제? 맨날 장난쳐? 아씨 너무 맛있어. 내가 아까 저거 남기지 말고 다 구라고 했잖아. 그만해. 뭐야? 응? 당신 그만 먹으려고? 응. 그럼 지금부터 이거 먹지 마. 안 먹어, 안 먹어. 나 이거 나 다 먹을 거. 다 먹어? 내가 저거 다 구라고 했잖아. 난 밥 대피러 가는 거. 밥을 대펴도 고기가 없잖아. 형 밥 데피는 동안 다 먹을 거. 김치랑 먹고 김치랑. 그래도 고기 하나 빼서 먹을 것 같아. 빨리 먹어야지. 야, 김치 넣고요. 와, 끝내줘. 참치도 넣고 오 냄새 끝내줘. 끝내주지? 야. 자. 밥이 요만큼만 들어도 맛있어. 김치가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다 이 볶음밥이. 와 진짜 세상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다 먹었는데 고지혈증도 없고 혈압 당뇨도 없고 피가 너무 깨끗해요. 간도 너무 깨끗해요. 이런 결과는 없나? 지금 우리 그거 다 갖고 있네? 아우 진짜 먹는 게 너무 즐거워. 이렇게 들나물 한 가지랑 김치만 갖고도 이렇게 맛있으니. 자연인 응경 신랑으로 벌써 몇 년이야 내가. 근데 들나물 아는 게 없잖아. 그럼 그렇죠. 맨날 가르쳐줘도 촉이 와. 봐도 봐도 몰라요. 그래? 응. 난 눈썰미가 좋은 편이야. 그럼. 나 한 번 알면 안 잊어버리거든? 신랑 구한 거 봐도 눈썰미가 좋아. 그걸 거기다가 비유를 해? 아, 그거 아니야? 눈썰미가 엄청 안 좋은데 어떻게 이런 마누라를 딱 잡았을까? 그런 거 보면 야 꽝은 아닌 것 같아. 아 소뚜껑이 다 좋은데 아니 지고 너무 뜨거워. 아 날씨가 이렇게 선선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냥 행복하다 행복해. 올여름 지옥이었잖아. 아. 그래서 이 가을이 더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. 너무 더웠어서 내가 오죽하면 8월달에 영상을 다 쉬었겠어. 와, 엉아들 저는 저희 텃밭에 씨앗 뿌렸던 갈상추만 이렇게 크게 잘 나온 줄 알았더니요 들판에도 나오고 있었네요. 찾아보세요. 너무 맛있어요.